그러면 또 누가 들어오시네요? 아, 선배님! 와! 저랑 오늘 아침마당에 출연하셨던 연택 선배님께서 또 스케줄을 마치고 이렇게 와주셨네요. 아, 안에서 뭐 이렇게 혼자서 막 얘기하라 그랬더니 네. 방송하고 계시고 오늘 처음! 처음이에요. 그래서 돌아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. 처음인데 시범 방송이라서 지금 홍보는 하지 않았는데 또 그래도 들어와 주신 분들이 있네요.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많이 서서 그런지 이 듀엣이 그림이 매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엉망이죠. 점점 아, 나는 정말로 네. 너무 좋았어요. 그렇죠. 네. 아니 근데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은데요. 왜 이러시나. 아, 그렇죠. 아, 오늘 되게 되게 예쁘게 또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. 시아버지 등장 초대 가수. 초대 가수인데 어느 분이요? 어느 분? 아, 익숙하신 분이 그렇게 남겨주셨어요. 네. 익숙하신 분. 아, 방송 보신 분이구나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아, 그래서 저희가 또 앞으로 그 아침마당으로 인연을 맺었지만 네. 더 많은 것들 아, 함께 그래요,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자주 만나서 소통하려고 합니다.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는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. 네. 그러면 다음에 또 게스트로 초대를 하고요. 해바라기님이 김현택 가수님 너무 반갑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선배님도 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방송을 해야 할 것 같아요. 노래 오늘 너무 좋았다고요? 네, 감사합니다. 어쨌든 매일 연습을 또 가수는 해야 되잖아요.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래 주시면 또 제가 연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좋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쉬운 분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첫 시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가 이 영상을 모니터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코로나 극복하고 건강하세요. 화이팅! 이렇게 끄는 거 맞나?